AI 앵무새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서 치매에 도움이 되는 인지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ICT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대표님이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하신 게 2017년도에 시작을 하셨고요. 법인 설립을 올해 1월 달에 해서 지금 총 사업 기간을 얘기하면 2년 좀 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정보보안 쪽과 그 치매 환자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개인정보 관련해서 업무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제품 개발 관련해서 개발도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정보보안이라는 파트 자체를 회사 자체의 인력으로 커버를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사실 스타트업에서 정보보안에 투자를 하는 기업이 거의 없는데 저희 대표님은 이제 저한테 네, 제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제품을 팔았을 때그 제품에 대해서 보안이라는 그 파트 자체를 외부인에게 꼭 맡기는 것보다는 자체 인력이 포괄을 하면서 부가적인 걸 외부 인력에게 맡겼을 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날 것이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정보보안에 대해서 이제 초기에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이후에 그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지금 좀 부담이 되지만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서, 네, 대표님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할때 자체 인력으로 100% 진행을 하기가 힘들어요. 코드 유출이나 기업 내에 정보 유출을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운영 서비스 서버 구축을 하고 있어서, 다른 기업들은 보안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을 한 다음에 그거를 뒤집어엎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축 당시에 그걸 고려를 해서 최대한 나중에 손을 보지 않더라도 조정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식으로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타트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내 그파일 서버를 구축을 했는데, 파일 서버가 요새는 랜섬웨어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백업 서버를 구축하기에는 금액적인 부담이 들어서 사실 구축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피스키퍼에서 백업 기능을 제공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 정보 유출 관련해서 제가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권한이 굉장히 많아서, 네, 그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었어요.